안녕하세요. 뭐야, 또 숨은 거야? 왜 쳐다봐? 어? 승진아, 서린 엄마. 뭔 일 생겼나 보다. 왜들 표정이 그래? 뭔일 있어? 혹시 단톡방 못 봤어? 왜, 또 뭐, 빅뉴스 올랐어? 아, 은희 엄마 건가 보다. 아, 무서워. 뭐야? 무슨 일이야? 뭔데, 뭔데, 뭔데? 아, 어머, 웬일이야? 무슨 일이 생겼어? 대박. 은혜 씨, 진짜야? 답좀 해봐. 선생님이라던데 이래도 돼요? 아들이 불쌍하네요. 어? 집값 떨어지게 뭔 일이람? 왜? 뭔데 뭔데? 뭐야? 뭐야? 이게 불륜. 뭐야? 불륜. 어? 야. 이상한 것지 않은데 은희 엄마? 누가 저렇게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남자를 꼬셔서 원나잇 했다고 그렇게 써놨는데?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은밀한 사진을 본 순간 의뢰인은 직감했습니다. 사진은 자기 사진이 맞나 본데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요. 누구야? 어, 모르는 사람이?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집을 잘못 찾아온 걸까 싶었는데. 누구세요? 나야. 응? 집 잘못 찾아왔나 보다. 아, 사이콘가 보다. 나가 누구신데요? 아, 장난하지 말고 문 열어. 시간 없어. 뭐야? 아, 누구시냐니까요? 어, 너무 고급구나. 저거 열 수 없다 쳐도 진짜 무서워요, 이런 소리. 저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네. 아! 아! 어, 깜짝이야! 아, 열라고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좀. 아, 누구세요? 저 모르는데. 아니, 그 해커가. 장난질 해가지고 아 사람들한테 보는 거야. 아마. 어, 금 만남 막 이런 같아. 거. 금 만남.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싶었던 그때. 당신 뭐야? 누구야? 남편이다. 당신 이 사람 알아? 아니.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줌마가 나 불렀잖아요. 아, 그지? 제가요? 제가 언제요? 집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와, 그만! 하이엔드 아파트 111동 2002호. 조이은혜 맞죠? 아, 누가 만든 거야. 사칭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개인정보를 다 빼가니까. 나 진짜 아니야. 어, 저래도 남편까지 의심하면서 어떡해? 그러지 말고 집으로 올래? 나 지금 너무 땡기는데. 어, 집으로 초대하는 거야? 남편은? 걱정 마. 이 시간엔 안 와. 그래도 집은 좀. 남편도 의심하지 이제. 이래도? 와, 저 가게 아니야. 우와. 당신 맞네. 아, 여보! 그죠? 이 아줌마 불러서 온 죄밖에 없다니까요. 이봐요, 난 이런 걸 보낸 적이 없다니까. 그럼 그 글을 올린 사람 IP 위치라도 찾을 수 있어? 안 그래도 맘카페에 올린 걸로 IP 주소 추적해 봤거든요. 잠깐 이거 좀 보실래요?
정확한 주소까지는 경찰에서 수사하지 않는 이상 어렵고 무슨 구 무슨 동까지는 제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야, 저걸 또 찾아내는구나. 여기던데. 왜요? 왜요? 아는 동네예요? 저기 제가 사는 동네예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태도를 보면. 어? 뭐야? 어? 어? 잠깐만. 남편이 맞네. 이혼? 이혼? 남편이 이혼 맞아. 이혼이야? 뭔데 이거? 열어봐. 뭐야 이거 지금? 유책 사유는 당신한테 있으니까 소송 걸 생각 말고. 이거 봐. 그러네. 조용히 합의하자. 어어, 비열해, 비열해. 웃음이 비열해.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받은 후 의뢰인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을 설계한 범인은 바로 남편이라고요. 남편이 이걸 설계를 했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 1년 전에 남편이 회사 직원이랑 바람이 났었어요. 오, 불륜. 대박. 아, 바람이 났었구만. 여자랑 뭐 바람 피는 게 뭐 한두 번은 아니었는데 걘 좀 달랐나 보더라고요. 뭐 이혼을 하네 어쩌네 뭐 말까지 나왔었으니까. 이혼하세요. 어찌저찌 정리를 시켰는데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를 내놓는 게 수상하다. 제 핸드폰 속에 있는 자료를 빼낼 만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자고 있는 사이에 빼가지고. 아무래도 남편이 절 유책으로 몰아서 이혼하려고 덫을 놓은 것 같아요. 지금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호텔로 간대. 영상 찍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너 눈치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접어. 뭐 가까이 붙지 말고. 알지? 아, 그럼 당연하지. 내가 그것도 모를까. 이따 증거 영상 찍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수상하잖아. 일 끝나고 바로 집으로 한 거 호텔로 왔으니까. 여보세요? 어? 아, 아 뭐야? 배터리. 아. 무슨 배터리? 어? 충전기. 충전기 어딨지? 어? 어? 예, 아이고, 예, 예. 저럴 줄 알았어. 예. 딱 걸렸어. 기절하겠다. 너 뭐야? 나오지 이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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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면 아, 창문 내려. 아, 무슨 일인데요? 당신. 나 미행했지? 아니 뭔 소리야 그게? 아까 저기 사거리에서부터 나 미행했잖아. 왜? 내 마누라가 시키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여기 호텔 왔는데. 허이 이게 날 바보로 하나 진짜. 뭐 어떻게 경찰 불러? 이런 매뉴얼은 없어. 대처는 일단은 발 빼고 보는 거죠. 아, 뭐 경찰? 와, 어이가 없네. 아, 저기요. 아, 생사 남 잡고 개망신 한번 당해 볼래 진짜? 경찰? 아, 불러. 오, 오, 아, 새 나오네. 야. 와. 아, 나 진짜 출장 와서 별. 아, 뭐야 경찰 부른다며. 아, 경찰 부른다며 불러. 아, 왜 내가 불러? 어? 아, 그래. 당신 경찰 가서 나 아무것도 안 한 거 밝혀지면 당신 각오해. 어? 당신 무고죄로 내가! 아, 진짜. 자, 초짜 치고 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그러게요. 대놓고 그래. 그냥 더 당당하게. 그래, 그렇지. 진짜 아니에요? 지금 잘했어. 어우, 또. 훌륭했다. 어? 쌀떡이다. 아니요, 변기 커버. 변기 아. 커버. 아, 저쪽에서 다 찾네. USB 이런 거 찾나? 야, 세컨폰 같은 거. 남편이 그 비밀 같은 걸 어딘가 숨겨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려워, 찾기가. 아... 오기가 생겼는지 의뢰인도 나서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없네. 내가 여길 깜빡했네. 아, 소환자! 넌 망이나 보고 있어. 또 있어? 소화기 있는데? 어? 어, 여기다! 왜? 뭐가 있는데? 뭐가. 오! 전화기가! 세컨폰이다, 왔습니다! 이야! 이야, 기가 막히게 숨어 있었구만. 내가 오래 살아. 아, 사장님. 자, 저 전화기. 누구 거야?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우리 아들 공기계폰이에요. 게임 못하게 했더니 또 거기다가 숨겨놨나 보네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네? 이 폰에 범인이 뿌린 사모님 사진이 잔뜩 들어있는데요. 어머, 어머. 아들 공기계를 누가 사용했다는 거야? 아빠가. 잠깐만. 아들이 왜? 아니, 아들이. 아니, 아들 전화기 왜? 기계가 아니, 아들이 그 아들이 본다는 거잖아, 이거를. 아들이. 어, 저기. 저기 있네. 왜 아들 전화기에 엄마 사진이 자꾸 그러니까. 나와? 잠깐만. 너 이거 왜 갖고 있는 거야? 너 엄마? 어? 아들도 표정이 안 좋은데? 엄마 사진 인터넷에 올린 거 너야? 설마. 아, 설마. 설마, 진짜. 아니래. 너가 아니야. 아님 이 사진이 왜 여기 있어? 얜 알았나 봐, 근데. 설마. 아빠가 시킨 거야? 어? 아빠 맞지? 아예 설마 아빠가 시켰어. 야, 어, 나 속에 소름 돋았어. 나도 몰라. 나도 협박 받은 거라고. 응? 어? 협박? 뭐? 그렇게 저희는 의뢰인 아들의 자백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게임하고 있는데 그 형이 친추를 걸어왔어. 그 형이 친추를 걸어왔다. 아, 친구 추천. 게임 좋아하냐고 친해지고 싶다고. 그날 이후로 엄마가 외출하는 시간마다 같이 게임하면서 친해졌는데 그 형이 게임 속 그 형을 만났네. 아, 짜증나. 아니, 무슨 게임 아이템이 10만 원이 넘냐고. 내 아이디 빌려줄까? 나 고렵 아이템 좀 많은데. 아, 저거 어? 문제야, 저거 문제. 진짜? 어, 내 아이디 빌려줄까? 너니까 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알지? 공짜가 어딨어. 아, 자, 저 형의 정체가 있는 그 뒤로 그 형 아이디로 계속 게임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형 왜? 너 내 아이디로 100만 원어치 아이템 환질했냐? 어? 나 그런 적 없는데? 내 아이디랑 비번 아는 거 너밖에 없는데 그럼 누가 결제했냐고. 난 결제한 적이 없는데? 형, 나 아니야 진짜. 와, 잡았대네. 플러스 보소. 무슨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야. 보라가기. 안 갚으면 바로 네 엄마랑 경찰 써보고. 아, 저럴 때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거든요. 그 형이 경찰서랑 학교에다 다 말한다고. 안 갚으면 집으로 찾아간다고 협박해서. 그래서 엄마한테 말 못했구나. 내가 돈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엄마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랑 동영상 다 자기한테 보내라고 해서. 아유, 그걸 보냈어. 엄마 핸드폰에 있는 사진첩 다 나한테 저장해서 그 형한테 보냈어.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 100만원어치 아이템을 미리 결제하고 얘한테 뒤집어 씌웠다고 했잖아요. 결제 내역은 절대 속일 수가 없거든. 저 여기 접속해서 결제 내역 들어가서 결제 수단 들어가면 이봐, 얘 첫째라니까 딱 나오네. 찾아냈어? 조수가? 잡았다. 잡았나 보다. 아, 여기다 감춰놨어, 내 꼬리를. 맞다, 연. 죄송합니다.
자, 인터넷 그 사람, 그 형. 그 형의 정보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야, 대단하다, 근데. 아, 과연 누굴까? 해킹범 잡는 건 어떻게 될까? 아, 아직 뭐 별거 없어. 잠깐만. 찾았습니다. 아, 찾았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의뢰인은 저희가 찾아낸 번호를 받는 순간 드디어 범인의 코앞에 다가섰다는 기쁨과 긴장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자, 전화번호가... 그리고는 범인의 전화번호를 눌렀죠. 그런데... 뭐야, 갑자기 웬 전화? 잘못 건 거야? 안 돼! 그렇다니까! 안 돼! 야, 이 여자야! 매년! 와, 닭살, 두피에 닭살이... 친구가? 와, 잘못 건 거야? 너였어? 뭐가? 해킹범. 아, 만나보다. 가면을 벗는다, 가면을 벗는다. 나 재영 아빠 사업 망해서 너희 집 경매 넘어갈 뻔했을 때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준 거밖에 없어. 아이고, 저기 크게 도와줬고. 좋은 거 생기면 내 아들보다 네 아들 먼저 챙겼고. 그래. 너 가족같이 생각한 거밖에 없어. 가족같은 친구인데. 늙을 때까지 같이 살자고. 진짜? 아래 윗집으로 이사까지 해놓고. 완전 베스트 프렌드인데. 어떻게 내 등에 칼을 꽂아? 내 아들까지 이용해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궁금해,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잘 살아서. 어, 진짜 친한 건데. 질투 섰나? 네가 날 이따위로 여기니까. 어? 뭐? 내 남편이 네 남편 회사에 하청받는다고. 나도 네 밑같아? 맨날 밑으로 갈까? 옆으로 너무 다치세요. 아, 폭이 장난 아니던데. 무시당했다 생각했나 봐요. 좋습니다. 사모님도 이쁘시고. 전화를 뭐가 좀 자기 기분을 이렇게 심기를 건드린 말이 있었나 보다. 남편은 어쨌건 일을 받는 입장이라 좀 잘 보일 수밖에 없어서 이제 좀 사회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워.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선배. 나는 너같이 남 위하는 척 위선 떠는 네 제일 밥맛이야. 나는 이제 그게 아이고. 그런 게 싫었나 보네. 저기 은혜야, 남편 회사에 라인을 늘려서 새로 자재 생산하는 게 있는데 형우 아빠네 회사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남편이 부탁을 좀 했나 봐. 근데 어렵다고 하셨다네. 자기가 도움 요청도 했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까 아쉬운 소리를 했구나, 본인이. 재고가 쌓여서 좀 곤란한가 봐. 자존심이 상한 거지, 저걸 얘기하는 거 자체로. 그래서 말인데 너가 형우 아빠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아, 어떡하지? 거기까진 좀 힘들 것 같은데. 맞는 말이지. 저게 뭐 회사 일인데. 그래? 아, 근데 형우 아빠 요즘 사업 괜찮지 않나? 다른 거래처랑 물량도 많이 늘렸다고 하던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그래, 더 이상은 실례다 진짜. 사실 재영 아빠네 물량 안 받아도 되는 거 내가 겨우겨우 졸라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라. 이거 사놓고 보니까 우리 집 테이블이랑 좀 안 맞더라고. 이거 회장님한테 받아야지. 저 얼마짜리야? 예뻐, 예쁘다. 너 가져가라. 명품 접시를 집에 쌓아놓고 사는 주제에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남의 남편 등신 취급을 해? 삐뚤어졌네 그냥. 집에 돌아와서도 네 꼴 같자는 훈계가 안 잊혀지더라고. 네, 무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게 너무 흔해요. 그러다가 재밌는 기사를 본 거지. 그러면서 빡쳤다. 그냥 빡친 포인트네요. 머리가 거기서 그렇게 돌아가네. 고등학교 때 나보다 뭣도 아니었던 게 시집 좀 잘 갔다고 팔 잡힌 거밖에 없는 게 네가 뭔데 내 팔자를 쥐락펴락하면서 날 동정해. 그 열등감이.
그냥 열등감이 아휴. 됐니? 이제 좀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할 수가 없죠. 더 불편하지. 슬프지. 속이 시원한데. 자, 저 노트북 살짝 열어놨는데요. 촬영을 했나? 같이 들으신 분은 어떨지 모르겠다. 와이프 이야기 잘 들으셨죠? 남편. 정훈 씨. 형우 아빠랑 거래 끊고 그동안 쌓인 채무 바로 갚으실 거 아니면 지금 이 사태 어떻게 무화할지는 순진이랑 상의하시면 돼요. 이제 남이에요. 여보. 당신 지금 무슨 보안? 이쪽 이혼이죠. 당장 나와. 그 사람 무릎 꿇고 싹싹 피워. 여보 그게 아니라 당장 나오라는 말 안 들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근데 용서하기가 뭐하게 맘카페에 다 떠 있고. 그치. 있다고 누워. 지금 이거 수습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당신이 저지른 일 형 엄마가 용서해도 내가 용서가 안 돼.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하라니까. 에휴, 남편이 아니라 그냥 부모다. 부모야. 네. 에휴, 진짜. 글 내렸고 너 아니라고 해명글도 썼어. 확인해봐. 이미 다 봤는데 무슨 소용이야. 사과문을 써야지. 글 내려도 저거는 타격이 이미 가가지고 안 된다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글 내렸고 해명글 썼다고. 그거 자체가 사과인데 뭘 더해. 아유, 정신 못 차렸네. 너 화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무섭게 말하지 좀 마. 누가 무서운데 참. 더 두려워. 어머, 애 무서워. 병원 갔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안정이 필요하다더라고. 자기 얘긴 중요하고. 쟤는 잘못 없잖아. 사이버 범죄 수사팀? 고소했네. 이런 미친! 아! 존에 미친! 진짜! 죽여버릴 거야! 다 들려? 나왔다. 전 퇴근했고 이 이후의 일정이 지금 중요합니다. 따라가 볼까? 흰색 세단. 오케이, 집 방향 아니고. 오늘 바로 증거 잡을 수 있겠는데? 부실장, 퀵배달 잘하고 있지? 퀵배달? 그럼요. 아, 저렇게 역할도 그래? 퀵서비스로 위장해가지고 지금? 제가 밀착 마크 할 테니까 뒤에서 따라오세요. 오케이, 부실장만 믿어.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생각보다 멀리 가는데요?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는데요? 골목을 왜 가? 원룸촌으로 지금 들어갔나 본데? 이제부터 집중해. 어떤 원룸 앞에 왔습니다. 원룸? 저 여자 누군데? 갑자기니까 여자 칭찬일 수도 있고. 문을 왜 열어줘요? 내연녀 집인가 봐요. 방금 막 여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게임 끝났는데 어디로 이동하는지 방향 나오면 알려줘. 네? 바로 물론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다른 데 들렀다 가나? 여기 번화가 먹자골목인데. 아, 먹자골목 근처에 보통 모텔이 많은데. 지금 술집 앞에 도착했어요. 아, 오케이. 난 블랙박스 잘 찍히는 각도로 주차했어.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어? 비틀비틀 휘청휘청 거리면서 나와. 전형적인 연인 패턴이죠 지금. 예. 이동하려나 봐요. 오케이. 다시 여자 집으로 가려는 건가? 어쨌든 오늘 바로 증거를 잡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장소가 지금 어디로 가냐. 자, 지금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드디어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아, 호텔 앞이에요. 오케이. 물론 시작이네. 이거는 너무 확실한데? 그래, 그냥 가네. 내려주고. 내리고 그냥 가는데? 어? 근데 여자만 내려주고 가는데요? 주차를 다른 데 하러 가는 건가? 이야, 이 남자 진짜 철저하네. 둘이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은 안 보이겠다. 따로 들어간다고 설마? 아, 은근 철저하네. 지금 모텔로 들어가요. 기다렸다가 여자랑 같이 나오는지 잘 봐. 그러면 여자분도 저분이 유부남이라는 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따로 들어간다는 거. 서로 조심하는 거죠. 저 여자도 유부녀일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 최악인데. 지금 나왔어요. 이진규 씨는 나오는데 여자는 안 나오는데요? 일부러 시간차 두는 거겠지. 아, 역시 따로 오네. 와, 진짜 시간차까지 두고. 요즘 누가 증거 안 잡히게 바람 피우는 과외라도 하나? 여자 옷차림을 보면 절대 직장인은 아니야. 하, 오늘은 덥다. 따로 들어가는 걸로는 확실한 증거가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불륜이 맞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여기까지 보면 불륜이에요. 너무 이상해요. 그렇게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사진은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